이번 검증권 큰 문제 없습니다, 총리님. 제 능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건? 국토부를 움직여 가곡지구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시켜주시고 국가 차원에서 제 신분을 보장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직접 부탁드릴 수도 있지만 우선 체면상 총리님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네,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윗분들은 제가 이위소가 아니라 심준석이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 약점을 달라고 저한테 신세를 졌었죠. 정권 창출 공로자에게 보답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입 조심해. 감히 누구한테 협박질이야? 우린 공범이란 얘기입니다. 제 도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도 총리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걸요. 앞으로 저랑 같은 옷 입고 창살 달려있는 집에 나란히 앉아있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가곡지구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니 정부가 시정일까지 간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월권이에요. 총리실에서 직통으로 내려온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국토부에서 나설 겁니다. 예정대로 가곡지구를 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번복하셔야 됩니다. 설마 비서관 당신도 매튜 쪽 사람이야? 명령에 따르세요, 시장님. 시장님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